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서울대병원 신경과의 신정환입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선생님들 다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더 행복한 일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좀 이런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브릭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파킨슨 병의 이제 바이오마커 중에 뇌대사 패턴을 이용한 바이오마커 연구로 파킨슨 병의 전구 단계인 그 REM 수면 행동 질환에 적용을 해서 추후에 이제 파킨슨 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제 개발과 또 새로운 좀 신약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리라는 기대로 시작을 한 연구인데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마이클 제이 폭스, 백투더 퓨처 영화 배우였고, 이제 무하마드 알리고, 이분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락 밴드인 미스터 빅의 드러머인 팻 토피였고, 이분은 이제 로빈 윌리엄스고 이제 교황님이고, 이분들의 유명한 분들이라는 걸 제외하고 이제 공통점이 이제 어떤 게 있을까요? 공통적으로 이분들은 이제 파킨슨 병을 앓으셨던 분들입니다. 투병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돌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파킨슨 병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1817년에 처음 디스크립션이 되었습니다. 제임스 파킨슨이라는 이제 신경학자였죠. 네. 에 의해서 디스크립션이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이분의 이름을 따서 이제 파킨슨 병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고, 저는 주로 이제 임상에서는 이제 파킨슨 병을 진료하는 이제 임상 의사입니다. 파킨슨 병이 얼마나 흔한지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알츠하이머 디지즈 다음으로 두 번째로 흔한 이제 퇴행성 뇌질환이고, 전 세계적으로 현재 600만 명 이상의 환자들이 병을 앓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퇴행성 뇌질환이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서 유병률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60세 이상에서는 대략적인 유병률이 1%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드문 병은 아닙니다. 네, 특징적으로는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유명인들이 이제 걷는 모습을 보신 분이라면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가장 특징적으로는 이제 브라디카이네시아, 서동증. 일단 기본적으로 느려야 되고요. 동반돼서 이제 떨리고 몸이 굳는 이런 증상들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파킨슨 병을 임상에서 이제 진료를 하게 되는데,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파킨슨 병 치료제는 도대체 언제 나오는 것이냐, 파킨슨 병이 치료가 되는 것이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시고, 또 이제 뉴스나 이제 매체에서 파킨슨 병의 치료 실마리를 찾았다 이런 뉴스들이 이제 뜰 때마다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시는 게 이제 사실입니다. 이제 임상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큐어 할수 있는 병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파킨슨 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은 당연히 큐어가 어렵습니다. 이제 서서히 죽어가는 뇌신경세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현재의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큰 의미에서 파킨슨 병 치료제라고 하면은 디지즈 모디파잉 트리트먼트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킨슨 병을 포함한 이제 퇴행성 뇌질환은 서서히 진행을 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어떤 약도 그 진행 경과를 바꿀 수 있는 약제는 없습니다. 디지즈 모디파잉 트리트먼트라는 거는 질병의 진행 경과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질병을 멈추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 예를 들면 한 10년 정도의 진행이 된다라고 쳤을 때 훨씬 더그 기간을 길게 만드는 거죠. 천천히 진행하게 만드는 약이 있다고 했을 때 저희는 이거를 이제 큰 의미에서는 치료제라고 볼수 있겠고 이 디지즈 모디파잉 트리트먼트를 개발하는 것이 사실 파킨슨 병뿐만이 아니라 그 퇴행성 뇌신경 질환을 다루는 의사들이 이제 꿈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도 짐작하시다시피 현재까지 어떠한 약제도 디지즈 코스를 바꿀 수 있는 디지즈 모디파잉 트리트먼트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전임상 애니멀 모델이나 뭐 일상 이상엔 좀 뭔가 프로미싱한 결과를 보이는 연구라고 하더라도 페이스 3 랜더마이즈 클리니컬 랜더마이즈드 이제 더블 블라인드 트라이얼에 가면은
다 실패를 하게 되고, 최근 이제 2020년, 2021년 작년까지만 해도 수많은 프로미싱한 물질들이 시도가 되었지만 결국에는 다 페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 최근 15년 전부터 이제 이런 질문이 굉장히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왜 도대체 계속 페일을 하는 거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히 약제가 효과가 없어서이겠지요. 하지만 그두 번째나 세 번째 다른 이유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좀 고려해야 될 점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와 연관해서 좀 고려해야 될 점이 파킨슨병은 이제 서브스탠셔 나이그란 흑색질에 존재하는 도파민 신경세포가 서서히 사멸하는 병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서브스탠셔 나이그라가 뇌에 이제 여러 곳으로 프로젝션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 이제 파킨슨병의 병태 생리와 주로 관련된 나이그로 스트라이탈 패스웨이가 이제 망가지는 게 이제 파킨슨병의 핵심 병리라고 이제 하는데 병이 생길 무렵에는 이미 50% 혹은 그 이상의 서브스탠셔 나이그라 셀 로스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한50% 정도까지 손상될 때까지만 해도 증상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파킨슨 병을 병 발병 전 시점으로부터 전구, 발병 시점, 그리고 이제 굉장히 진행된 단계, 연속적인 스펙트럼으로 봤을 때 발병된 시점을 최대한 빠르게 잡는다고 해도 이 시점은 이미 뉴로디저너레이션이 많이 진행을 해서 이미 신경세포는 굉장히 많이 망가진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계획을 할때 저희가 어떤 뉴런의 사멸을 좀 예방하거나 막거나 이런 치료를 개발한다고 해도 이미 발병 단계에서는 이미 다 웬만큼 다 손상이 돼서 살릴 뉴런이 남아있지 않다 뭐 이런 질문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즉 불이 나서 이미 재만 남았는데 이 재를 다시 살릴 수는 없다 이제 이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10년간 이미 발병 시점 말고 발병 전 시점을 우리가 잘 디파인을 해서 이 시점, 즉 뉴로디지너레이션이 얼마 심하게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겠다 이런 이제 질문들이 굉장히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고 현재 그래서 많은 클리니컬 트라이얼들이 굉장히 얼리 페이스 혹은 프로드로멀 페이스를 타겟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발병 시점 이전에 이 사람이 발병을 할지 말지를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발병, 이 퇴행성 질환이 이 타임 코스가 굉장히 깁니다. 5년, 10년, 20년까지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발병 전몇년 전부터 우리가 어떤 증상 혹은 어떠한 바이오마커를 가지고 이런 프로드로멀 페이스를 디파인을 해서 병으로 갈 사람들을 잘 모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굉장히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클리니컬 마커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시도가 됐어요. 저희가 이제 멀티센터 이제 코어트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오랫동안 관찰해보니 뭐 변비가 있는 사람이 결국 파킨슨 병에 진행할 확률이 몇 퍼센트가 높고 이런 이제 에피데미오 스터디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제 사실은 예를 들면 변비 같은 것들이 이제 이런 파킨슨 병에 프로드롤 마커라고 알려져 있긴 한데 변비가 있는 사람들을 다 모으기에는 너무 그 스터디가 효율적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비를 일으키는 너무 많은 다른 요인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전구 단계를 디텍션하는 게 정말 뉴로 프로텍티브 클리니컬 트라이얼 계획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허들 중에 하나고 두 번째로 클리니컬 트라이얼들이 페일하는 이유가 병 자체가 굉장히 헤테로지너스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킨슨 증상을 일으키는 병들도 파킨슨병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심지어 이제 파킨슨병 안에서도 이 디지즈가 호모지너스하지 않다. 굉장히 헤테로지너스한 병의 집합이 파킨슨병이 아닐까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 따라서 이 단일 약제로 이런 헤테로지너스한 파킨슨병을 접근을 하려고 하니 이것들의 이제 트리트먼트 리스폰스가 헤테로지너스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약 효과를 입증할 수 없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그 훌륭한 뉴로 프로텍티브, 디지즈 모디파잉 트리트먼트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바이오마커가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이 바이오마커가 프로드로멀 페이즈를 잘 디텍션을 해서 정말 병으로 갈 사람들만 딱 모을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바이오마커가 이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는 와중에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릴 수면 질환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RBD, REM Sleep Behavior Disorder라고 하는 병입니다. 그 REM 수면 장애, REM 수면 행동 수면 장애라는 병인데 이게 한 1986년에 처음 보고가 되었어요. 이게 첫 보고 논문인데요. Chronic Behavioral Disorder of Human REM Sleep. New Category of Parasomnia, 즉 이상 수면의 새로운 카테고리다 해가지고 이제 발견이 된 건데, 이 질병의 핵심은 꿈꾸면 그러니까 자다가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 꿈을 꾸면서 과격한 행동을 이제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꿈을 꾸면은 뭐 달리기도 하고 누구한테 쫓기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상황을 저희가 꿈을 꾸게 되는데 거기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행동을 하거나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누구를 때린다거나, 달려가거나, 이제 이런 행동이 꿈속에서는 하더라도 실제로 자면서 이게 밖으로 나오지는 않거든요. 이게 사실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당연히 돼야 될 건데, 이 수면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 행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면서 갑자기 옆 사람을 주먹으로 때린다거나, 갑자기 막 달려간다거나, 이런 과격한 행동을 하게 돼서 때로는 옆 사람을 때리게 되고 침대 밖으로 떨어지게 되고 이런 행동을 보이게 되는데 저희 보통 뭐 잠꼬대가 심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뭐 자다가 이렇게 중얼거린다 혹은 뭐 소리를 지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크게 보면은 REM 수면 행동 장애가 이제 그런 카테고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주무시다가 이렇게 중얼중얼 한다거나 누구랑 얘기를 한다거나만으로는 REM수면 행동장애를 진단할 수가 없고 반드시 이 수면 다원 검사라고 해서 이제 뇌파와 이런 비디오와 같이 촬영된 세팅에서 이제 진행을 해야 확진이 될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특이한 이상 수면 장애가 있다. 이걸 1986년에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발표했을 때도 그냥 이게 뭐 수면 장애의 일종이지 어떤 임팩트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셨을 거예요. 여기 이제 카를로스 쉔크 선생님께서 유저자인데, 뭐, 코로나 팬데믹 있기 전에 저도 이제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10년 뒤입니다. 10년 뒤에 같은 쉔크 선생님께서 이런 논문을 발표를 하게 돼요. 한 10년 정도 이 환자들을 추적 관찰을 해보니까 한40% 정도에서 파킨슨 증상이 생기더라. 이 40%가 굉장히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60세 이상에서의 파킨슨병의 유병률이 한1% 정도 되는 걸 생각해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96년에 이 논문을 발표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사실 관심을 많이 받게 되고, 이 환자들을 모아가지고, 즉, 이런 이상 수면 장애가 있는 환자들을 모아가지고 종적 추적 관찰하게 되는 코호트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그 코호트 결과가 굉장히 놀라웠어요. 제가 이제 전공이었던 2010년 초반에 이런 논문들이 이제 뭐 란스 뉴럴로지라든지 이런 그좀 하이프로파일 저널들이 이제 발표가 되기 시작했는데 결국에 저희가 이제 현재 이해하기 높기로는 15년 혹은 20년 이상 장기 관찰할 경우에 80% 이상 거의 90%뭐 보고에 따라서는 90% 이상의 이런 REM 수면 행동장애 환자들이 결국에 파킨슨병을 비롯한 루이바디 침착이 되는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죠. 이렇게 어떤 수면 장애가 이런 파킨슨병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과 연관이 돼 있다는 사실도 신기하지만 대부분이 사실은 임상적으로는 100%라고 해석을 해도 약간 무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거의 100% 가까이가 결국에는 오래 기다리면은 병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제 파킨슨 병의 전구 그 증상, 그러니까 뭐 정상인이 어떤 증상이 있으면은 파킨슨으로 갈 확률이 몇 퍼센트다, 뭐 이런 걸 계산하는 식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임상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고 연구용으로만 사용을 되는 프로드로말 스코어인데, 그 다양한 게 있지만,
여기에 이제 수면 다원 검사로 확진된 이런 REM 수면 행동 장애가 압도적으로 리스크가 높습니다. 이거 하나만 있어도 사실 다른 모든 프로토콜 마크를 합친 것보다도 더 강력한 그런 예측 인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이제 신경퇴행성 질환, 즉 파킨슨, 저같이 이제 파킨슨병을 그 진료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이 RBD의 존재가 굉장한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고 단계가 잘 디파인된 이런 질병이 있다는 것은 사실 이 RBD, 렘순 행동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어떤 뉴로프로텍티브 트리트먼트나 혹은 클리니컬 트라이얼 성공하게 되면은 사실 이거 굉장히 임팩트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바이오마커가 이제 필요를 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그 바이오마커의 조건이 한네 가지 정도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거는 궁극적으로 이제 제 임상 연구의 목표라고도 할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어떤 바이오마커가 있다고 하면, 그 바이오마커는 이 루이바디 디지즈, 파킨슨병과 같은 그 행동퇴행성 질환의 전구, 그런 임상적인, 그런 피처를 잘 반영을 해야 되고, 이런 그 렘수면 행동장애 환자의 그런 종적인 그런 클리니컬 프로그레션을 잘 반영을 해야 되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20년, 15년 이상 장기 관찰했을 경우에 80% 이상인데, 저희가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20년짜리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병으로 바뀔 사람을 디텍션을 할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아까 파킨슨 병과 같은 그런 루이바디 질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루이바디, 즉 알파 시누클린이 침착되는 병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렘 수면 행동 장애가 파킨슨병뿐만이 아니라 루이 소체 치매라든지 다계통이 축증 같은 이런 질환으로도 이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파킨슨병 말고도 어떤 서브타입으로도 진행을 할수 있을지 예측을 할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어떤 훌륭한 바이오마커가 있으면 진짜 당장 이렇게 클리니컬 트라이얼 이 바이오마커를 통해서 이제 계획을 해서 시행을 하면 좋을 텐데, 당연히 이네 가지를 다 만족시킨 이상적인 바이오마커는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여러 노력으로 첫 번째로 이제 이런 클리니컬 바이오마커들에서는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RBD, 즉 렘수면 행동장애 환자들을 다기관 멀티센터에서 한 1,000명 이상을 이제 모아서 이제 관찰을 한 겁니다. 거의 한 10년 정도, 실선이 실제로 관찰한 기간이거든요. 관찰을 했고, 이 사람들의 어떤 임상적인 증상, 즉 약간 뭐 파킨슨 정도는 아니어도 약간 좀 손이 둔한 그런 정도, 몸이 둔한 정도, 냄새, 그리고 약간 인지 기능, 뭐 색깔을 보는 능력이라든지, 변비, 소변 장애, 이런 증상들이 사실 그 전에 이제 알려져 있던 대표적인 이제 파킨슨 병의 전구 임상 증상인데요. 이런 증상들이 과연 렘수면 행동장애 환자들이 발병 이전에 이런 증상들이 어떻게 되느냐를 살펴봤더니 참 놀랍게도 서서히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게 그럼 언제부터 시작을 되냐? 당연히 이제 익스트라폴레이션 외삽을 해서 처음 시작되는 시점을 이제 예측을 하게 되는 건데, 올팩션. 냄새를 이제 못 맡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파킨슨병 환자들이 처음 오실 때, 이제 거의,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은, 이제, 용한 전쟁이 같은,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이제 파킨슨 환자분 오시면 냄새 못 맡으시죠? 잠꼬대 심하시죠? 뭐, 이렇게 연속에 세 날씩만 하면은 다 맞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알았냐, 이제 이런 얼굴 쳐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냄새를 못 맡는 증상은 실제로 파킨슨 발병, 이영 시점이 발병 시점인데 거의 2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이 컬러비전 한 15년, 뭐 변비는 한 1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병 시점으로부터 정말 십수년 이전부터 뉴로디저너레이션이 시스테마틱하게 시작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게 이제 현재 저희가 이제 파킨슨병과 렘수면 행동장애를 바라보는 그런 임상적인 관점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실로 그 이제
외래에서도 유용하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리니컬, 임상적인 바이오마크, 즉 주관적인 어떤 증상으로도 이런 바이오마크들이 많이 연구가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임상적으로 유용성이 있고 좀 이펙트가 큰 것들이 냄새를 못 맡는 거, 요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인 합병증이 냄새를 못 맡는 거라고 하는데, 냄새를 못 맡거나 색깔을 구별하는 능력이라든지 뭐 좀 어눌한 움직이는데 파킨슨은 아니지만 약간 좀 뭔가 병상이 돼서 어눌한 이런 증상이라든지 경도 이상이라든지 변비라든지 발기부전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추후 유의하게 냄수면 행동장애 병으로서의 전환을 예측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임상적인 바이오마커를 임상시험의 결과 지표로 삼아서 임상시험을 계획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임상시험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연구 결과도 이제 발표가 되었고,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임상 지표를 사용을 하면은 한 군당 한 100명, 120명 정도 모으면 이런 이펙트를 이렇게 뭐 검증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연구 결과도 이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클리니컬 바이오마커가 굉장히 유용하긴 하지만 한계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냄새를 못 맡는 거는 이런 파킨슨 병이나 이런 냄수면 행동장애 전구 증상이라고 해도 냄새를 못 맡게 되는 원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 감염도 그렇고 뭐 축농증이라든지 비염이라든지 등등 외부 요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좀 주관적이에요. 변비의 증상도 유무, 그러면 얼마 정도 심해야 변비냐, 물론 임상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지만 또 굉장히 개인별 변이가 크고 주관적이고, 그래서 이런 좀 더 객관적인 바이오마커가 없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고, 그게 이제 오늘 여러 가지 객관적인 바이오마커들이 있지만 오늘은 주로 이제 이미징 바이오마커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이제 이런 배경으로 이런 연구가 시작이 됐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서울대병원 그리고 이제 서울대 운영 보라매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코호트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 클리니컬 그리고 이제 레티나 실험 바이오마커, 브레인 이미징 그 컴프레헨시브하게 이제 분석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FDG-PET 대사 이미징을 이제 이용한 이제 연구입니다. 이 코호트는 크게 이제 세 가지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파킨슨 병인데 굉장히 초기 발병을 하고 나서 아직도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드럭 나이브 얼리 PD인데, 이 발병 전에 이 램수면 행동 장애가 있을 걸로 이제 생각이 되는 그런 환자를 그룹 1으로 모았고요. 이제 그룹 2는 수면 다원 검사로 확진이 된 그런 램수면 행동 장애 환자, 세 번째는 이제 정상군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코호트를 이제 구축을 하신 선생님이 이제 보라매병원의 이제 이지영 교수님이신데, 선생님께서 이 세 군을 이제 베이스라인으로도 컴프레헨시브하게 클리니컬 그리고 이미징, MRI, 도파민 트랜스포터 이미징,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뇌대사 이미지를 베이스라인에 촬영을 하고 2년마다 이걸 롱지튜딘으로 팔로우를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셨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오늘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코호트는 계속 지금 더 모으고 있긴 하지만 이제 현재까지는 48명의 그런 램수면 행동장애 환자들을 이제 모집을 하였고, 평균적으로 한 4.2, 3년 정도 팔로우를 했는데, 가장 오래 팔로우한 사람은 8년 정도 팔로우를 했어요. 그 중에 15명이 질병이 발생을 하였고, 9명이 파킨슨 병, 5명이 이제 루이소츠 치매, 1명이 다계통 위축증이 발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7% 정도 발병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수치입니다. 사실은 이게 멀티센터 코호트에서도 한 6에서 7% 정도 애니얼 컨버전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RBD가 확진이 된다고 하면은 이 전체 파퓰레이션의 매년 7%는 이 질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파킨슨병이든 치매든. 근데 저희가 이제 RBD 환자를 이해를 할 때 굉장히 좀 중요한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RBD, 아까 제가 이제 파킨슨 병도 되게 헤트로지너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RBD, 램수면 장애 환자들도 굉장히 이게 헤트로지너스한 집단입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는 참 이게
연구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헤테로지너스한 집단이냐? 아까 이 그 램수면 장애 환자들이 파킨슨 병 또는 다른 병으로도 진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 병이 공통적으로는 알파시누클린이라는 어떤 단백질이 침착되는 뭐 루이 소체와 관련된 질환이라고 하지만, 물론 MSA는 루이바디가 없지만 어쨌든 알파시누클린이 침착되는 뭐 질환인데 이 세 개가 병리학적으로도 그렇고 임상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다른 병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구 단계도 다 달라요. 그래서 RBD도 굉장히 좀 이런 그 서로 헤테로지네스한 환자들이 환자라고 하긴 그렇지만 헤테로지네스한 그룹입니다. 그리고 RBD는 당연히 질병으로 되게 전 단계이기 때문에 이 디지즈 시비리티, 즉 질병의 이제 신경 퇴행 정도를 Y축으로 봤을 때 굉장히 그 경미한 상태예요. 그래서 RBD만으로 어떤 이미징 마커를 뽑거나 아니면 RBD 환자와 정상군을 비교해서 이미징 마커를 뽑으면은 굉장히 그 뚜렷한 결과, 명확한 결과를 얻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은 헤테로지네스 할 뿐더러 경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한계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병으로 다 진행된 사람과 정상군을 비교해서 어떤 질병과 관련된 패턴을 추출을 하고 이거를 RBD 환자에 적용을 하는 이제 방식을 취해서 여러 가지 이미징 바이오마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오늘 말씀드릴 대사 패턴도 이제 이러한 접근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긴 소론 끝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 연구 결과는 비교적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파킨슨 병과 관련된 대사 패턴이 있습니다. 2007년에 데이비드 알델버그 그룹에서 처음 이제 발표를 한 건데요. 이거는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파킨슨 병 환자들과 정상인 간의 뇌 대사 이미지를 분석을 해보면은 과연 어떤 피처가 정상군과 파킨슨 병을 가장 잘 구별할 수 있을까로 이제 뽑은 그 패턴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폰스와 세레벨룸 그리고 푸타멘과 이제 글로버스 팔리도스의 렐레티브 상대적인 하이퍼 메타볼리즘 빨간색 그리고 이제 포스테리어 파리에탈과 이제 프리모터의 상대적인 하이포 즉 떨어지는 거죠 대사가 이러한 이제 메타볼릭 시그니처가 파킨슨 병과 이제 정상군이 제일 잘 구별되는 패턴이다라는 거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질병의 시비리티랑도 잘 관련이 되고 도파민이 떨어진 정도로 잘 관련된다고 해가지고 파킨슨 병에 이제 바이오마커를 쓰면 너무 좋겠다 이제 이런 게 이제 발표가 되어 있었는데 이 이제 패턴을 추출하는 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코빌리언스 패턴을 이제 뽑는 건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핵심은 어떠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시그니처가 이런 그 한 그 컬럼의 그 벡터 아니 그러니까 그 행렬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자가 만약에 왔다. 새로운 환자가 이제 FDG PET 뇌 대사 이미징을 찍어 가지고 그 데이터가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행렬을 곱하기만 하면은 이제 그 스코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런 시그니처를 개발만 해놓으면은 새로 오는 환자들에게 적용을 해서 이 환자들이 과연 어떤 지금 이 패턴 점수에 위치해 있는가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인디비주얼 애플리케이션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파킨슨 병과 관련된 패턴이 있으면 이 좋은 게 있으면은 RBD 환자들 우리 그 파킨슨 병으로 가요 환자들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이게 2014년인데 그렇게 해보니까 정상보다는 확실히 이 램수면 행동장애가 이 그 대사 패턴이 올라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 이게 정상이랑은 확실히 좀 다르게 뭔가 좀 뉴로디지너스를 진행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장기적으로 관찰을 해보니까 이게 증가하면서 이제 파킨슨 병과 치매로 이제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서 아, 이 패턴을 이 RBD, 즉 램수면 환자들한테 써서 이걸 바이오마커로 써볼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벌써 재작년이네요. 재작년에 그 코호트에 이제 적용을 해보니까 베이스라인으로 아직 이 영 상태는 병이 지금 발생한 상태는 아니고 다 그냥 램수면 행동장애 수면 질환만 있는 상태인데 이 중에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좀 이 베이스라인으로 스코어가 높은 사람들이 결국에 다 병으로 가더라.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를 이 램수면 행동장애 환자들한테 다 해가지고 이걸 바이오마커, 이미징 바이오마커로 쓰면은 너무 좋겠다라는 게 이제 2년 전 얘기였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 좀 저희 이제 연구진 그룹에서 생각했던 좀 의문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PDRP는 그냥 파킨슨 환자한테서만 뽑은 거지 이 램수면 행동장애 유무와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파킨슨병 환자가 다 램수면 행동장애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램수면 행동장애가 있고 서서히 파킨슨병으로 가는 그런 타입이 있고 램수면 장애가 생기지 않는 램수면 장애를 거치지 않고 파킨슨병으로 가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유병률을 한 50% 정도로 보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RBD를 거쳐서 파킨슨병으로 가는 환자들을 우리가 주로 분석을 하고 싶은 건데 이 패턴 자체는 RBD 유무와 관련 없는 파킨슨병 환자한테서 뽑았기 때문에 아 우리가 RBD를 거쳐서 파킨슨병으로 가는 이런 환자들을 한테 적용을 하려면은 이게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죠. 좀 더 좀 서브 옵티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코호트에서 첫 번째가 이제 파킨슨병 환자인데 파킨슨병 발병 이전에 램수면 행동장애가 이제 선행하는 환자들을 이제 모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아까 똑같이 PD 관련된 패턴을 좀 추출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RBD 환자들도 저희가 있으니까 RBD 환자들의 정상군과 다른 패턴을 좀 뽑아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뽑았어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PD 파킨슨병과 관련된 메타볼릭 패턴이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이거였고 RBD와 관련된 메타볼릭 패턴은 신기하게도 프리모터가 하이퍼 메타볼리즘을 보입니다. 이제 서플멘터리 모터 에리아도 하이퍼 메타볼리즘이고 아까 PD는 프리모터가 이제 하이포 메타볼리즘이었거든요. 떨어져 있었는데 RBD 패턴은 이제 프리모터는 올라가 있죠. 그 대신에 약간 프타멘과 이런 글로버스 팔리디우스의 이제 하이퍼 메타볼리즘은 좀 뚜렷하지는 않고 이제 포스테리어 파리에탈도 좀 이렇게 뚜렷하지는 않고 링구얼 쪽이 하이퍼 메타볼리즘이 이제 뚜렷한데 RBD가 PD는 링구얼 쪽은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RBD와 이제 PD 패턴이 좀 다르다. 그러면은 RBD랑 PD, 그러니까 RBD가 같이 있는 파킨슨병 환자에서 뽑은 패턴은 어떠냐. 신기하게도 이 RBD에서 추출한 패턴과 PD 패턴을 다 동시에 지니고 있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즉, 이제 PD에서 보이는 포스테리어 파리에탈, 옥시피탈, 그리고 세레벨러 폰타인 하이퍼 메타볼리즘과 함께 RBD 환자에서 보이는 프리모터 SMA의 하이퍼 메타볼리즘을 같이 갖고 있는 그런 메타볼릭 패턴을 갖고 있다는 걸 저희가 보고를 하였고, 이걸 보니까 더더군다나 RBD 환자에서는 그냥 PD, 그냥 이 PD 패턴을 적용해 하는 것보다는 RBD가 선행하는 파킨슨병 환자한테서 뽑은 이 패턴을 적용하는 것이 뭔가 임상적으로도 좀 더 유용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가설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DNPD, IBDRP가 저희가 드럭 나이브 PD 파킨슨병 환자 중에 램수면 행동장애가 선행하는 환자로 뽑은 이 패턴이 그냥 파킨슨병 환자에서 뽑은 패턴보다는 뭔가 좀 더 임상적으로 유용할 것이다. 이런 이제 가설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RBD 환자 30명, 48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30명이 저희가 이제 퍼스트 코호트에 이제 모은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모은 RBD 환자들, 이제 인터널 밸리데이션 샘플러 써서 총 44명이 이제 램수면 행동장애와 24명의 정상군, 그리고 파킨슨 병 중에 RBD가 선행했던 환자 25명, 그리고 RBD 유무와 관련 없이 그냥 파킨슨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 21명 이제 모집을 하였습니다. 이게 다 이제 프로스펙티브 코호트로 모집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패턴을 이제 추출을 했어요. 이제 파킨슨병과 관련된 패턴, 그리고 이제 RBD가 선행하는 파킨슨병 환자로 뽑은 패턴, 이 시그니처는 앞서 말씀드린 그림과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 환자들의 정상 군으로부터 이제 이게 롱기튜드널하게 진행을 한 건 아니지만 각 그룹 사이에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 이제 확인을 하였고 결국에 이제 요약을 하면 이런 패턴이 파킨슨병 패턴이나 아니면은 이제 RBD가 선행하는 파킨슨병 환자들 뽑은 패턴이나 헬스 컨트롤에 비해서 RBD가 더 높고 PD 환자들도 높고 다 높다는 거는 이제 동일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이 드노보 PD, 즉 이제 파킨슨병 아직 치료를 하지 않은 굉장히 얼리 페이즈 환자와
이미 좀 진행을 한 환자를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이제 PDRBDRP, 즉, RBD가 선행하는 PD 환자로 뽑은 이 패턴은 증가를 하지 않는데, 파킨슨 병으로 뽑은 패턴은 증가를 하는 패턴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발병 이후에 질병의 진행, 시비리티는 PDRP랑 관련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고요. 대신에 RBD 그룹 점수를 비교를 해보면은 PDRP, 즉, 파킨슨병 패턴보다는 우리 PDRBDRP가 좀더 높아서, 뭔가 RBD 환자들한테서는 우리 이 패턴이 좀더 유용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클루를 이제 얻었고요. 이두 가지 패턴을 이제 비교하는 게 저희 이제 이번 논문의 이제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두 가지 패턴의 임상적인 클리니컬 코릴레이션을 분석을 했는데 이제 MDS UPDRS 파트 3가 이제 모터 스코어입니다. 즉 이제 얼마나 잘못 움직이냐니까 이제 파킨슨병이 굉장히 중요한 그 스코어라고 할수 있는데 RBD 즉그 램수면 행동장애 환자에서 이제 분석을 했을 때 PDRP는 잘 코릴레이션이 되는데 PDRBDRP는 잘 코릴레이션이 되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냄새 스코어, 냄새 그 아까 서론에서 저희가 이제 파킨슨병 전구 단계와 굉장히 관련이 높는 높한 높았던 게그 냄새를 못 맡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냄새랑은 이 PDRP는 잘 관련성이 떨어지고 PDRBDRP는 굉장히 잘 콜리션이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보면 저희가 이제 발병 이전에 클리니컬 마커인 냄새는 우리 이제 RBD가 선행하는 PD에서 뽑은 패턴이 잘 반영을 하고 발병 이후에 이제 디지털 코릴레이션과 관련된 이런 모터 스코어는 확실히 이제 PD 파킨슨병 자체에서 뽑은 게좀더잘 코릴레이션이 된다 이제 볼 수가 있었고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이제 관심이 있는 게 과연 질병 예측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핵심인데 저희가 아까 이제 그 2년 전에 사전 다른 그룹 연구에서 베이스라인에서 이 PD 관련된 패턴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좀 가는 것 같다라고 했지만 샘플 수가 작아서 어떤 해저드 레이쇼를 구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저희는 샘플 사이즈가 그래도 그보다 컸기 때문에 베이스라인, 즉 처음에 코호트로 들어왔을 때 시점에 검사를 해가지고 이 PDRP 스코어를 다 이제 뽑아가지고 그 스코어가 과연 롱지튜드는 몇년 동안 관찰해서 이 사람이 질병으로 전환하는 걸 예측할 수 있느냐를 봤을 때 해저드 레이쇼가 이거는 컷오프를 헬스 컨트롤부터 투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잡았을 때 PDRP는 경향성은 좀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고 그 대신에 우리가 저희가 뽑은 패턴인 이제 RBD가 선행하는 파킨슨병으로부터 추출한 이 패턴은 유의하게 예측을 하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컷오프가 너무 인위적이기 때문에 다른 컷오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롱지튜드널하게 연속적으로 봤을 때, 이제 컷오프를 헬스 컨트롤부터 한1 스탠다드 데비에이션부터 한3 스탠다드 데비에이션까지 연속해서 측정을 하고, X축을 해저드 레이쇼인 로우 값을 취해서, 이 0이 그러니까 해저드 레이쇼 1인 거고, 여기를 이 컨피던스 인터벌이 겹치지 않으면은 이쪽으로 가 있으면은 이제 유의한 거죠. 저희 이제 그 RBD가 선행하는 PD로부터 뽑은 이제 패턴은 전 영역에 있어서 이제 다 시그니피컨트한데 PDRP는 기존의 컨벤셔널 PDRP는 일부 구간에서만 이제 유의하면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현재까지는 사실 이렇게 RBD가 선행하는 파킨슨병 환자 코호트가 이제 이 연구를 수행할 때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는 저희 그룹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특한 패턴을 이제 추출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 패턴이 통상적인 파킨슨 병과 관련된 패턴에 비해서 프로드로말 스테이지의 이제 클리니컬 바이오마커, 즉 냄새를 잘 반영을 하고 추후에 이제 디지즈 컨버전 병이 가는 사람들을 유의하게 이제 예측을 할수 있고 장점이 아까 말씀드렸던 개별적으로 이제 적용을 했을 때는 장점이 있다. 이걸로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쓸 거냐? 가장 저희 이제 목표는 클리니컬 트라이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신약 후보 물질이 생겨가지고 이 물질을 RBD 환자들한테 써야겠다. 그럼 RBD 환자들이 한 100명이 있는데 그럼 100명을 다 참여시킬 거냐? 그렇게 되면은 유의한 결과를 얻을 확률이 굉장히 낮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질병까지 가는데 20년이 걸릴 텐데 그렇게 되면은 효율적인 의사 연구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최대한 곧 진행할 사람,
즉, 저희가 한 4년, 평균적으로 4년 정도 관찰했을 때, 이렇게 클리니컬, 그러니까 유의하게 가는 걸 예측했기 때문에, 한, 최소한 5년 내에 윈도우에 이제 갈 확률이 높을 사람들을 스트래티피케이션을 하는 용도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용도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 이외 용도로 이제 외래에서 환자들에게 이제 개별적인 상담을 하거나 또 이제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할때 굉장히 유용하게 씁니다. 저기 이제 두 케이스를 가지고 왔는데 한 케이스는 53세 이제 남자고 잠꼬대가 하도 심해서 옆에 이제 그 배우자가 부인이 가방을 쓰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맞아가지고 멍도 들고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데 맨날 이제 맞아가지고 이제 수면다운 검사 했더니 아 이게 이제 그 수면다운 검사 했더니 이제 렘수면 행동장애가 확진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병력 통출을 해보니 냄새는 잘 맡아요. FDG PET을 찍어가지고 저희 스코어를 뽑아보니까 G 스코어가 한0.75 정도 돼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임상적으로 장기간 관찰하면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 환자는 단기간 내에 파킨슨 병으로 갈 확률이 높진 않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저희가 클리니컬하게 이제 팔로우업을 하지만, 한 내년에 봅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비슷한 히스토리로 이제 왔는데, 72세 남자 환자는 냄새를 못 맡으신대요. PDRPG 스코어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D스코어가 2가 넘어요. 그러면, 저희가, 아, 이분은 곧 병으로 갈 가능성이 꽤 높겠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자주 이제 뵙게 되고, 저희가 이제 임상적으로 진단을 할 때도 좀더 유념, 그러니까 좀그 유심히 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임상에서도 사실 저희 패턴을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이 단독으로 쓸 때보다도 다른 마커랑 이제 컴바인을 했을 때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길고, 간단히 두 가지 정도만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코어트가 FDG PET 말고 이제 FBCIT PET이라고 도파민 트랜스포터 이미징 그리고 MRI를 같이 촬영을 해서 이 각각에 대해서도 마커를 다 이제 뽑아서 RBD에 적용을 하였고 이제 연구를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이 도파민 트랜스포터 이미징은 저희가 이제 다행히 정상에 비해서 도파민 이너베이션이 RBD 환자에서 떨어져 있다는 게 2000년에 알려져 있어요. 1996년에 코어트 해가지고 이 RBD 환자들이 결국 파킨슨 병으로 많이 간다라는 게 밝혀지고 한 3, 4년 내에 이제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파킨슨 병에서의 특징인 도파민 트랜스포터 덴시티가 RBD에서도 이미 떨어진다. 근데 이제 그 이게 대부분 다 이제 스펙트로 촬영한 이미지가 많았어요. 이제 스펙트라는 게그 저희가 이제 PET인데 해상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희한하게 전 세계에서 한국이랑 일본, 중국 정도만이 FBCIT PET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해상도가 높은 이미지면 얻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RBD 환자에서 이 PET을 찍어가지고 RBD에서 떨어져 있다는 걸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포스트트라이탈 바인딩을 좀 PCA 분석으로 이렇게 패턴을 추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 패턴을 추출을 해서 파킨슨 병 관련된 패턴, 그리고 헬스 컨트롤과 관련된 패턴을 이제 추출을 해서 RBD에 적용을 하였고, 결국에 이 패턴도 추후 질병을 예측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걸 발표를 하였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FBCIT PET 이것도 이제, 이거는 벌써 재작년이네요. 재작년에 같은 데 이제 퍼블리셔가 되었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이제 작년에 이제 퍼블리셔가 되었고, MRI로도 지금 이제 리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한 바이오마커만으로 할수 있는, 그러니까 할수 없는 일이 있거든요. 제가 아까 이제 네 가지 바이오마커 조건을 말씀드렸는데, 그걸 다한 바이오마커 모든 걸할수 없기 때문에 이제 컴바인을 해서 멀티모달로 이런 마커를 써보자 이제 이런 접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PET, FBCIT PET 그리고 MRI를 이용해서 이제 각각 이미징 바이오마커를 추출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페어링을 해서 이제 멀티모달 이미징을 해서 오버럴 한 전반적인 디지즈 컨버전도 예측을 하고 그 컨버전 그 디지즈 중에서도 서브타입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좀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 이제
본 이제 스터디의 좀 제한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아직 이 코어트가 이제 싱글 센터 코어트입니다. 저희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램스맨 행정장의 코어트가 두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지는 않고 국내에서만 하다 보니까 이제 싱글 센터 코어트라는 좀 단점이 있어서 이게 이제 다른 에스닉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될지 좀 밸리데이션 이제 필요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컨버터가 아까 제가 이제 PD 컨버터 말씀을 드렸는데 파킨슨병 이제 그 중에 이제 다계통이 축증 로 진행하는 환자들도 있는데 아직 저희 코트에서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다계통이 축증 컨버터에 대해서는 정보가 좀 많이 없다. 그리고 이제 클리니컬 바이오마커 컨비네이션을 좀잘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은 이제 이미징 바이오마커에 집중을 하느라 이걸 아직은 많이 못한 그런 좀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본 발표를 마치겠고요. 저희 이제 대부분 스터디는 서울대병원 그리고 서울대 보라매병원 에서 모집한 코어트로 이제 이루어졌고 특히 이제 보라매병원에서 이 롱지튜디널 코어트를 이제 구축을 해주신 이지영 교수님 이 계셨기 때문에 이제 스터디가 이제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해계학과의 이제 김유경 교수님, 김유정 박사님, 유은진 박사님, 서울대병원 신경과의 이제 전범석 교수님과 이제 김한준 교수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